지금 봉화에는 가을의 맛과 향으로 가득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봉화 송이 한야구 축제인데요. 청정 자연에서 자란 송이와 한우는 물론 각종 문화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축제 현장을 서희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을 산의 보물이라 불리는 송이가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다른 한편에는 신선한 한우가 선홍색 빛깔을 뽐내고 있습니다. 봉화군의 대표 축제인 제27회 봉화 송이 한야구 축제가 한창입니다. 올 여름에 높은 기온 때문에 아직 송이의 수확량이 많지는 않지만 상인들은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높습니다. 봉화 지역에 소나무가 많아서 봉화 송이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특히 산에 마사토가 많아서 송이가 자라는데 조건도 좋고 향도 굉장히 진합니다. 봉화 송이 축제는 지난해부터 송이 한야구 축제로 이름을 바꾸고 지역 한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탈바꿈했습니다. 먹거리 식당에서는 송이의 향긋한 향과 한약재를 먹여 키운 한야구의 고소한 향이 어우러지며 방문객들을 유혹합니다. 와 보니까 송이랑 소고기랑 너무 맛있고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은 한번 더 와서 또 먹고 싶습니다. 이번 축제는 송이 축제의 대표 콘텐츠인 송이 채취 체험을 비롯해 각종 공연과 체험 행사 등이 열립니다. 또 청량문화제와 목재문화 행사 등이 함께 열려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체험 행사와 더불어 다양한 공연 행사와 송이 판매 행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연계 행사로 베트남인 봉화라는 베트남의 날을 행사를 비롯해서 베트남 대형 창작 뮤지컬 공연이 펼쳐집니다. 제27회 봉화 송이 한야구 축제는 오는 24일까지 봉화읍 체육공원과 관내 송이산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